천일염, 꽃소금, 구운 소금, 맛소금 등.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다른 거야? 첫 번째는 천일염.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고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자연 상태로 체험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고 염도는 80에서 88%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야. 채소 절임이나 생선 절임, 장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. 다음은 꽃소금. 앞서 말한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다시 가열해서 결정화시킨 소금이야. 체험 과정에서 결정 사이사이에 미세한 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펄을 제거해서 훨씬 순도 높은 천일염만을 채취한 것이 바로 이 꽃소금이지.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의 간을 맞추거나 나물무침 등 각종 요리에 기본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. 이 꽃소금에 열을 가해 가공한 게 바로 구운 소금이야.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 세척만으로는 씻겨 나오지 않는 간수, 불순물 등이 기화돼서 쓴맛이 사라지기 때문이야. 마지막은 맛소금. 소금에 조미료를 살짝 섞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. 고기를 굽거나 계란 요리를 할 때 살살 뿌리면 감칠맛이 폭발!